집에 오면서 어? 달랑 2만원짜리 사갖고 그걸 또 안 챙기고 빈손으로 오게 만들고. 홈그라운드였다 이거지. 한편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한 한 가정에선 거짓말 없는 아주아주 아주 솔직한 추석을 맞이하고 있었다. 너무 늦었다. 일찍 오면 죽어라 일만 할 것 같아서 최대한 늦잠 부리다 왔어요. 엄마, 엄마 말도 마. 명절날마다 여기 와야 되냐고 히스테리를 히스테리를 그렇게 부르는데 아 진짜 데리고 오느냐고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. 간식이 데리고 왔어. 야, 네가 엄마도 이러면 며느리 네가 터졌다고 어찌나 씹어대지. 나 그냥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. 정말요? 당연하지. 아니야, 아니야. 저, 너 얼른 옷부터 갈아입고 빨리 부엌으로 가라. 너를 위해서 내가 부엌에 아주 산더미처럼 일입니다. 어머, 근데 어떡하지 어머니? 저 오늘 웬만하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집에 가려고 갈아입을 옷을 하나도 안 가지고 왔는데. 너무 잘했다 얘.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아주 편한 옷으로 준비했어. 반말이야. 여기 받아봐 우리 며느리. 아이고 어머,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. 아, 이번 명절에는 또 밥상을 몇 번이나 차려야 할까 생각만 해도 깝깝하네. 아우 짜증나 정말. 우주 안에 가라 이거라. 어머니. 이야. 짝짝 먹지. 아주 그냥 자기네 집에 왔다고 손 하나 까딱을 안 하네. 아유, 우리 집에서 하는 것도 모자라고 여기까지 나와서 내가 해. 아 미쳤나? 엄마 눈치도 보이잖아. 어머 어머 어머. 피 많이 났니? 그럼 엄마, 엄마 피 완전 나. 예, 돈 벌어라 고생한 우리 귀한 아들이 추석 날까지 집안이 나는 꼴로 내 두 눈 뜨고 못 보지. 어머니, 저도요 직장 다니고 집에선 아주 귀한 딸이에요 어머니. 알지, 얘야. 내가 너무 잘 알지. 그래도 그냥 네가 해. 아니 꼬면 네가 시어머니 하든가. 명절만 되면은 진짜로 어? 이 마누라 눈치 보랴, 엄마 눈치 보랴. 정말 내가 괴롭다 괴로워. 야 엄마, 너 그 술 가지고 일로 와. 괜히 명절에 그 두 여자 사이에 꼈다가 뼈도 못 추려. 이럴 땐 그냥 술 진탕 먹고 뻗는 게 최고야. 역시 아빠는 정말 경력대라 잘하신다니까. 술 먹고 취한 척 해야지. 당신 이따 집에 가서 두고 봐요. 야, 나 요거 한 손으로 하고 나머지 한 손은 요것도 좀 부탁한다. 그렇게 많이요? 그럼 냉장고에 또 있다. 나 죽겠어요 어머니. 나 축하해. 아, 집에 가고 싶어. 집에 가고 싶어라. 아이고 아주 그냥 노래를 하는구나. 노래를 해. 그렇게 하면 더 보내주기 싫은 거 모르니? 아닌데요, 정말 짜증이 나서 그래요 어머니. 아 짜증나. 그래 그래. 그러면 지금부터 저녁 밥상 차려라. 어머니 저 지금 엉덩이 붙인 지 딱 1초도 안 지났는데 어머니는 정말 저 앉아있는 꼴을 못 보시나 봐요. 못 보겠어. 그렇게 아니 꼬면 네가 시어머니 하든가. 어머니 우리 오늘 저녁은 외식해요. 저희가 살게요. 아유 예. 너만 심하게 고생하면 되는데 왜 우리 귀한 아들 용돈을 쓰니 그래. 어머니 이럴 때 보면 정말 남들보다 못하신 것 같아요. 아, 그러면 어머니 저 저녁 밥상만 차려드리면 가도 되죠? 저도 빨리 친정 가서 시댁 흉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어머니. 그래 이왕 왔으니까 네. 미진이 얼굴을 좀 보고 가려. 아가씨요? 아 됐어요 뭐 얼마나 보고 싶은 얼굴이라고요. 엄마 나왔어. 어머 내 딸 왔구나. 아빠랑 오빠네. 어 여기. 아빠 술 안 취했는데 술 취한 척 하고. 오빠도 지금 술 취한 연기 하느냐고 정신 하나도 없을 거 맛있게 좀 와. 반가우셨어요. 올해도 어김없이 힘든 일 다 끝내놓고 나니까 오셨네요. 당연하죠. 그게 불만이면 언니가 신우이 하던가요.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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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나간다. 아, 언니 배고파요. 저 밥 좀 차려봐요.